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진출 고객에게 행정과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B 차이나 데스크가 지난달 31일 시행됐습니다. KB 차이나 데스크는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법인의 전담 조직입니다. KB 국민은행은 KB 차이나 데스크를 통해 법률과 행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본금 관리와 초기 정착자금 융자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 차이나 데스크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중국 현지 상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 이메일을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학예 인턴 회원 70여 명이 지난달 30일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농촌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현장 체험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농번기 농촌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실시됐습니다. 인턴 회원들은 잡초 제거와 옥수수 수확 등 농촌 일손을 돕고 독거 노인 가정에 장판 교체와 도배를 하는 등 농촌마을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한방 의료검진과 진료 서비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해왔는데요. 무더위를 날려준 박인비 선수의 시원한 샷처럼 언제나 시원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행복을 전하는 KB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